아시아나 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이 1등석 못지않은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어제 열린 공개 행사를 통해 B777기에 장착된 새 비즈니스석을 소개했습니다. 개당 15만 달러가 넘는 새 좌석은 지난 7일부터 LA와 샌프란시스코, 인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새 비즈니스석은 모든 좌석이 통로 옆에 배열돼 이동할 때 옆자리 승객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의 32개 좌석을 24개로 줄여 좌석 간의 거리도 늘어났고 바닥처럼 펴지는 침대형 좌석이 승객에게 편안함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LA는 저희가 저 밤비행기 데일리 모두 이 좌석이 변경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변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주 외에는 이제 유럽 노선에서 변경이 되는데. 아시아나 측은 내년까지 1,500만 달러를 투자해 4대의 항공기에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석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